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 갖가지 버그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업데이트 콘텐츠 영상 만드느라 조금 힘든 와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제보를 받아서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버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연승기록 이번에 새로 생긴 시스템인데 이것도 버그가 있어서 중단됐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티스에 심각한 가젯 버그가 있습니다. 모티스의 1가젯 콤보 스피너가 원래 피해량이 1880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젯의 데미지가 단 100만 들어가는 아주 그냥 심각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막타 진행용으로 되게 유용했던 가젯인데 실전에서도 과연 그런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저거 비 들어가서 잡을만 하거든요, 저거. 자, 가젯 데미지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잡을 수 있는데 100이야? 아, 이거 가젯 터졌으면 잡는 건데 이거 실전에서 진짜 100 들어가네. 자, 실전에서 한 번 더, 실전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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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크 이거 노려볼게요. 한 번 더 가젯 뿅. 아, 이거 진짜 실전에서도 100 들어가네. 이거 심각한데 버그. 자, 다음으로 리코의 통통탄 발사기 가젯, 요것도 버그가 있습니다. 자, 리코의 첫 번째 가젯, 이거 원래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버그 있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은 데미지가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한 발당 얼마 들어가나? 한 발당 160밖에 안 들어가네. 이것도 지금 심각한 버그죠? 스파이크 가시방석 가젯 또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바늘 하나당 피해량 1120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버그 걸려서 바늘 하나당 피해량 100밖에 안 들어갑니다. 야, 이건 도대체 진짜 뭘 건드려놨길래 이거 피해량 이렇게 아작이 나버렸지 이거는? 자, 그리고 이번에 팽 하이퍼차지 나오면서 팽 하이퍼차지 팝콘 모양이 좀 멋지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팽 첫 번째 가젯 팝콘 쓸 때도 이거 썼을 때 이렇게 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퍼차지 팝콘처럼 터지는 이펙트 버그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 뭐 데미지 버그 있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주얼 버그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워낙 기존 팝콘이 멋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펙트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이퍼차지 특별 이벤트에서 랜덤 하이퍼차지가 막 옛날 거 막 콜트, 제시 이런 거 나온다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랜덤 하이퍼차지 보상은 지금 나와 있는 전체 하이퍼차지들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뭐 팽부터 다이너까지 꼭 이 신규 하이퍼차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있던 모든 하이퍼차지들 중에 하나 랜덤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버그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이너마이크 2단 점프가 부활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다이너마이크가 이거 폭탄 터지는 속도 버프돼가지고 2단 점프가 막혔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이거 타이밍 잘 맞추면 이런 식으로 2단 점프가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왜 되지? 이거 이러면은 다이너 폭탄 터지는 속도가 다시 느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버그 뭐야, 너프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거 3단 점프도 되나? 쩌는 컨트롤러? 안되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연승 기록 시스템이 등장해서 연승 쌓일 때마다 최대 5트로피까지 플러스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연승 기록 트로피 보상이 아예 트로피를 주지 않는 맵메이커 1일 맵 후보나 1일 우승 맵에서도 연승 기록 보상이 받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연승 기록이 지금 원래 패배하면 깨져야 되는데 게임 패배하기 전에 강제 종료시켜버리면 이 연승 기록이 깨지지 않는 그런 버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슈퍼셀 얘네가 지금 악용 가능성과 버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승 기록 시스템을 아예 중단시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승 기록이 쌓여있더라도 추가 보너스 트로피를 획득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조만간 점검을 통해서 버그 내용들 수정하고 다시 연승 기록 시스템 돌려놓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당 업데이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18일 이후에 점검 한번 진행하고 이 연승 기록 시스템 버그 고친 이후에 다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연승 보너스 트로피 안 주지? 하시는 분들은 이번 내용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짧게나마 나와있는 버그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외에도 여러분들 발견하신 버그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컨텐츠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홀바!